아시아 도타르티. 네, 안녕하세요, 스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4주 동안 스님 수업을 진행할 강사 김주원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패스에 대해 계속해서 배워볼게요. 자, 패스 자세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어떤 자세가 좋다고 했죠? 자, 먼저 무릎을 구부려서 자세를 낮추고, 그 다음 디딤발과 차는발이 직각이 돼야 하고, 그 다음 디딤발과 공의 거리는 주먹 하나 정도 거리가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시선은 공을 찰 때 공을 봐야 좋겠죠? 네. 자, 그걸 잘 생각하며 오늘도 즐겁게 수업 들어가 볼게요. 자, 몸 풀고, 자, 움직이는 패스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다음 자유롭게 움직여보며 패스하고, 마지막으로 패스 게임 하면서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이번 훈련은 처음에 마커 두 개가 있고 앞에 제그제그 콘이 있어요. 자, 마커에서 마커까지 사이드 스텝으로 온 후, 자, 앞에 지그재그 있는 콘들을 잠발을 이용해서 가속과 감속을 하며 빠르게 통과하는 훈련입니다. 자, 오늘 몸풀기로 배워볼 건 축구의 기술 중 하나인 가속과 감속이 들어간 잠발입니다. 잠발이라는 거는, 자, 가속을 하다가 감속을 할 때 그냥 쾅 하고 쓰면은 감속이 빠르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잠발을 하면서 감속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여기 이 프로그램으로 배워볼게요. 자, 여기서, 자, 처음에, 자, 시작은 사이드 스텝으로 출발합니다. 자, 출발해서 앞으로, 자, 직진한 다음에, 자, 여기서 꺾어야겠죠? 턴을 해야 되니까 잠발로 하나 둘 셋 넷 쾅쾅쾅쾅 해주고, 가서 또 달려가서 쾅쾅쾅쾅 해주고, 달려가서 하나 둘 셋 넷 해주고, 가서 하고 뛰어주면 됩니다. 가서 하나 둘 셋 넷 잠발 해주고, 와서 또 잠발, 또 잠발 해주고, 마지막 잠발 해주고, 와서 오케이, 여기까지. 가서 앞으로 잠발, 또 가서 잠발, 또 잠발, 잠발, 가서 마지막. 이번 훈련은 이동하는 패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마커가 이렇게 친구와 2인 1조로 시작하는데 그 앞에 쭈루루루 빠져 있어요. 이동하는 패스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오늘은 움직이며 패스를 해볼 건데요. 친구가 움직이며 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친구의 위치에 볼을 주면 볼이 친구가 원하는 위치에 가게 될까요? 아니면 친구의 뒤에 볼이 가게 될까요? 친구의 뒤에 볼이 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친구의 속도를 보며 친구의 앞에 패스를 넣어줘야 해요. 지금까지 배운 건 자세는 다 똑같고, 친구의 달리는 속도, 받을 당시의 위치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번 시간보다 조금 더 어려우니 집중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자, 패스를 받은 친구는 패스를 달라고 외쳐줘야 돼요. 자, 이름을, 자, 헤이 류타 이러면서 류타 류타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헤이 헤이 이러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동 패스를 해보기 전에, 자, 마커를 두고 위치를 조정해 가면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연두색 개만 패스를 줄 거고, 자, 10번매는 노란색 마커에만 패스를 줄 거예요. 자, 처음에 줄 때, 자, 헤이 하면서, 하면서 달려가면서 받고, 저도 연두 와서 대기하다가 헤이 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볼 받고, 다시 헤이 외치세요. 네, 주고 다시 서서 잠깐 기다렸다가 친구가 실수했으면 기다렸다가 다시 헤이 볼 주세요 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받고 또. 자, 시선은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공을 찰 때만 밑에 헤이 볼 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할 때 여기서 공을 주고 서 있다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자, 공을 차면서 이동이에요. 자, 보세요. 자, 주는 건 잘 쳐야겠죠? 주는 것까지 잘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빠르게 주시면 돼요. 자, 주는 동시에 같이 나가면서 발이. 자, 제가 보여드린 거는 놓고 이게 아니라 공을 차는 것과 동시에 그 뒤에 행동을 봐주세요. 자, 공을 차고 그 다음에 나아가 주시면 됩니다. 네. 마커를 놓고 하는 훈련에 이어서 이번에는 기구품들을 치워놓고 이제 경기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패스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자, 지금 기구품을 설치해두고 이제 패스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패스 연습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친구를 신호를 불러주고 친구한테 신호를 줘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또 받았을 때 계속 시야를 넓게 보면서 친구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패스를 주고 받고 하면서, 자, 훈련을 해볼게요. 자, 볼이 없는 친구가 먼저 신호 주면서 출발할게요. 자, 고! 자, 부르고, 자, 헤이, 앞으로! 한 번 더 앞으로 움직이세요. 오케이. 자, 헤이, 앞으로! 볼 주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패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훈련은 2인 1조로 친구와 패스하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팀과 상대 팀을 나눠서 패스 게임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늘 훈련을 패스 훈련을 바탕으로 패스 게임을 해볼 건데, 자, 패스 게임을 할 때 여러 명이 선수들이 안에 경기장 안에 있는데 같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패스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친구와 겹치지 않게, 동선이 겹치지 않게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언제나 또 신호. 네. 이렇게 헤이 헤이 하면서 친구 불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준비 운동 해보겠습니다.
자, 팔 위로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목 위로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목 한번 돌려주고 반대로도 돌려주고. 자, 어깨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뒤로 넘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 한번 돌려주고 반대로 돌려주고. 자, 골반 스트레칭 할게요. 자, 어깨 이렇게 한쪽 넣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쪽 다리 앞으로 뻗은 다음에 다리 잡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다리 벌려서 발목 잡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지막으로 발목 스트레칭 할게요. 발목 바깥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킬레스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 반대 바깥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으로 아킬레스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 스트레칭 마무리 짓겠습니다.